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 잘했지. 뭘 잘못했어? 쇼핑 안 한다. 영사에 못을 딱 막어. 아니, 쫌팽이처럼 왜 이러는 거야? 뭐야, 쫌팽이 진짜 너지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쫌팽아. 아유. 아우,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감추고 싶은 가슴 속 상처를 속 시원히 꺼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선우재덕의 데미지의 선우재덕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과도한 쇼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한 남성분께서 사연을 의뢰해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쇼핑에 환장을 했다니까요. 하루에 쇼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중독이에요, 중독. 쇼핑 중독. 싱글 시절부터 이어진 아내의 취미인 쇼핑. 하지만 결혼 후에도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중독 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어떤 걸 사면 내가 말도 안 해요. 뻔히 다 있는 건데 다 갖다 버리고서는 새로 사고 집에 있는 물건이랑 음식들 다 합치면은 장사하고도 남는다고요. 온 집안은 아내가 쇼핑한 물건들로 넘쳐나고 심지어 있는 물건까지도 또다시 구입하는 아내의 쇼핑 행태. 이거 혼자서 다 쓴 거야 이건? 내가 너 때문에 정말로 못 산다고! 아, 뭘 산다 그래! 별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한 달 쇼핑한 게 내 월급보다도 더 많냐고요. 불필요한 물건들까지 구입하는 아내의 과도한 쇼핑 중독.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기에 아내의 쇼핑을 중독이라고까지 표현하는지 이 자리에 직접 의뢰인 이상민 씨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민 씨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려운 자리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예. 그동안 물건을 구입하는 문제로 아내분하고 상당히 많이 다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의뢰인께서는 아내분께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아이, 그럼요. 아니 왜 홈쇼핑 같은 거 보면은 간장게장, 뭐 양념게장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고 있질 못해요. 손이 저절로 전화기에 간다니까요. 그 5분 남았습니다 하고 종소리만 나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이제 환장을 해요. 그 집에 먹다 남은 게장이 썩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숨까지 헐떡거려가면서 그걸 주문해야지 직성이 풀린다니까요. 아, 내가 거기까지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하루를 안 걸리고서 택배가 와 있어요. 그걸 확인도 안 하고 휙 던져버린다니까요. 진짜로 지가 필요해서 샀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내분께서 쇼핑으로 사용하는 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저기 자기 몸치장 하는 데 쓰는 것도 한 200만 원은 넘고요. 홈쇼핑하고 인터넷 쇼핑으로 하는 것만 다 합쳐도 4,500원 좋긴 없는다고. 아, 제가 벌어다 주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데 그걸 제가 어떻게 참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상민 씨께서 아내의 쇼핑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직접 반론인 권혜미 씨를 모셔서 그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론인 권혜미 씨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이구, 잘한다. 저거요, 저거 지금 입고 나오는 거, 저것도 지금 방송국 나온다고 새로 사온 옷이라고요, 저게. 그 신발도 못 보던 거다. 세일하길래 고전을 다름없어 산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여기 나오는데 추리닝 바지에 운동화라도 질질 끌고 나올 줄 알았어? 무슨 선보러 나가? 어? 무슨 꽃단장을 그렇게 요란하게 했냐고. 아, 유치하게 왜 이래? 아니 이게 무슨 꽃단장이야, 꽃단장은.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혜미 씨, 제가 듣기에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권혜미 씨께서 쇼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네. 하나도 안 많아요. 아, 제가 얼마나 아껴 쓰는데요. 제가 사고 싶은 게 10개면 5개밖에 안 산다고요. 아, 그리고 저는 꼭 사고 싶은 것만 산다고요. 꼭 사고 싶어서 그렇게 넘쳐나? 집에 가면은 먹지도 않고 뜯지도 않은 간장게장이 지금 3박스가 쌓여 있고
한 번 올라타보지도 않은 그 러닝머신이 지금 빨래거리로 쓰이고 있다고. 간장게장? 그 양념게장이랑 간장게장이랑 같이 사면 간장게장 6만 원짜리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산 거야. 아, 따지고 보면 내가 6만 원 더 번 거라니까. 어이구 그러세요. 아주 대단한 일 하셨네요. 예? 이거 보세요. 아니 저 여자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여자라니까요. 아 그럼 내가 잘했지. 뭘 잘못했어? 뭐야? 권혜민 씨, 제가 봤을 때는 모두 다 필요해서 사셨다고 해도 한 달에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러니까 제 말이 저희 월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당신 요번에 학교 좀 옮기면 안 될까? 아이고. 아 저요 천여 때도 한 달에 5,600원 쓰고 살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것도 못 하고 사니까 스트레스가 팍팍 쌓인다고요. 아 그거는 네가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고. 시집 왔으면은 내 형편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잠시만요. 저기 이것 좀 들고 계세요. 아 뭐야? 아 여기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아? 아이 참나. 참 가지가지한다 진짜. 아니 당신 왜 나한테만 맞추라고 그래?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좀 형편 좀 맞춰주면 안 돼? 아니 당신 결혼할 때 뭐랬어? 아,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며? 아, 공주처럼 떠받치고 살 거라면서? 이거 보세요. 뭘 봐? 저요. 제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그쪽에 문제가 돼서 나오신 거라고요, 이 사람아. 어떻게 할 거야? 다시는 뭘? 이거 홈쇼핑 안 한다. 인터넷 쇼핑 안 한다. 여기서 아예 못을 딱 박어, 그냥. 아, 그거야. 집에서도 얘기했잖아. 이제 안 사, 안 산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안 산다고. 그래서 요번 달에도 카드값이 500만 원이 나왔어? 어? 아, 그건 당신이 하도 돈돈거리니까. 아, 나도 좀 돈 좀 벌어보려고 학원 등록해서 그래. 아, 재료값하고 학원 등록비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거라니까. 아니, 쫌팽이처럼 왜 이러는 거야? 뭐야, 쫌팽이 진짜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어, 쫌팽아. 아유. 아유, 나요. 아유, 아주 터진 입이라고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의뢰인은 아내분께서 약속을 어기고 오가 지나친 쇼핑을 계속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사실인지 저희 선우자들에게 데미지에서는 반론인 권혜미 씨를 쇼킹했습니다. 자신은 불필요한 물건까지 구입하는 쇼핑 중독이 아니며 오히려 남편의 월급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는 반론인 권혜미. 데미디 추적팀은 의뢰인 이상민의 도움으로 이들 부부가 함께 지내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그녀의 일상생활을 추적하기로 해. 어떻게 사는지 네 눈으로 좀 봐, 네 눈으로. 추적 첫날. 권혜미, 이상민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남편을 출근시키고 여유로운 시간. 권혜미는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방송 있는 건 아직 남아있죠? 예. 그러면은 화장품 세트 사면 한 세트 더 추가로 주시는 거 맞나요? 그래요? 그럼 써보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반품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저 이거 주문을 할게요. 도대체 저 머리에 뭐가 들었냐 진짜. 예, 주문해 주세요. 네. 준비했습니다. 누구세요? 아주 생활에 변화가 없구나, 변화가. 물건을 없구나. 주문하고 있을 무렵 그녀가 전에 구입했던 물건이 도착했다. 누구죠? 네, 사모님 저예요. 아줌마, 남편 출근이 오라고 했죠? 아,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녀요? 너 요즘에 사람 쓰냐? 빨리 좀, 빨리 올게요. 그녀의 대화로 짐작되는 바 남편 몰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었다. 그래, 어쩐지 요즘에 국맛이 좀 틀리다 했다. 아유, 일주일에 몇 번 안 써. 아우 신이 좀 빨리 시켜서 유채도 보내세요. 권혜미는 오직 멀쩡한 여자가 애 하나도 안 시켜? 엄마로서 챙겨야 할 아이의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렇게 권혜미는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않고 홈쇼핑 채널만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추적 3일째. 약속이라도 있는 듯 한껏 멋을 낸 차림새로 집을 나서는 권혜미. 네가 봐도 좀 한심하지 않냐? 자동차는 남편이 아닌 그녀가 이용하고 있어. 그래 여자들. 어딘가로 향하는 것일까? 조심스레 추적팀이 뒤를 쫓고 있었는데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선 권혜미.
목적지는 와인 학원으로 현재 소믈리에 과정을 배우고 있었다. 학원 수업을 마친 듯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권혜미. 그녀들은 집으로 향하지 않고 다 함께 어딘가를 향했는데 도착한 곳은 백화점. 대한민국에 너 같은 여자가 또 둘이나 더 있니? 다양하게 쇼핑을 즐기고 있어. 대단한 나라다 이 나라. 드디어 쇼핑이 끝나고 백화점에서 나오는 그녀들. 권혜미는 일행들과 헤어진 후 홀로 어딘가로 향했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권혜미.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낯선 남자. 행동으로 보아 꽤 친밀한 사이로 짐작되는 두 사람. 그녀는 낯선 남자와 다시 차에 올랐다. 잘하는 짓이다. 어? 친구야, 친구. 뜻밖의 상황에 재빠르게 그녀의 뒤를 쫓은 추적팀. 이제 홈쇼핑으로 남자도 사냐? 어? 부지런히 쫓았음에도 갑자기 사라진 권혜미와 낯선 남자.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진짜 어디 싸돌아 댕기는 거야? 지금 지름길로 가는 거야? 모텔촌으로 들어간 권혜미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다. 뭐야? 그날 늦은 저녁. 추적팀은 권혜미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맞지, 맞지. 권혜미가 아파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저씨, 806호 택배 온 거 있죠? 806호요? 예예. 몇 동? 어머, 아저씨, 지금 식사 중이네요. 아우, 근데 왜 이런 걸 드세요? 아우, 좀 좋은 걸 드셔야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이 서방 입에 뭐 들어가는지 네, 안 궁금해? 아, 저 아저씨 찬밥에 물 말아서. 저기 탕수육이랑 마파 두부밥 하나. 예, 꼭 사이즈 갖다 주세요. 예.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걸로 계산하시고요. 아저씨 좋은 것 좀 많이 드세요. 혹시 또 안 드셔보던 거라고 괜히 거북해 하지 마시고 꼭꼭 씹어 드세요. 그럼 아저씨 이거 제가 갖고 갈게요. 예. 간디 났네, 간디 났어. 감사합니다. 왜 온 세상 사람 다 먹여 살리지 네가? 택배 물건을 받아준 담배인지 아파트 경비원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었다. 추적 5일째. 약속이 있는 듯 어딘가로 향하는 권혜미. 불쌍한 사람이 보이자 가던 길을 멈추고 발길을 돌려 다가갔다. 아저씨, 너무 멋있죠? 길거리 불황자를 지나치지 못하고 인심을 베푸는 모습이었다. 잘하면 너 상 받겠다, 야. 어? 그리고 권혜미는 다시 어딘가로 향했는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와인바.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듯했다. 홀로 앉아있는 권혜미에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왜? 현장 실습하러 다니니 요즘에? 그녀가 분위기로 보아 전에 만났던 그 남자인 듯했는데. 잘하는 짓이다. 그래, 어? 추적팀이 알아서야 낯선 남자는 그녀가 다니고 있는 와인 학원의 강사였다. 아, 강사잖아. 강사랑 수업도 못 마시냐? 애정 것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한편 권혜미와 남자를 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 뭐야, 저 남자는 또? 그 남자는 두 사람의 은밀한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는데. 어? 아니, 내가 연예인이야?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 저게 뭐야? 추적 8일째.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는 권혜미와 이상민 부부. 아, 자자. 아, 자자. 늦었어. 아, 자야지. 나가지. 불 끄고 들어와. 남편 이상민의 요구에 따라 잠을 청하는 두 사람. 그러나 권혜미가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틀어 홈쇼핑 채널을 보는데. 야! 어떤 홈쇼핑 채널? 집에 안 써? 죽었어! 남편 이상민이 화를 내자 작은 방으로 들어간 권혜미.
이번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정말 내가 뭘 어떻게 생각했니? 도대체 네 머릿속엔 뭐가 들었니? 어? 그냥 쇼핑밖에 들을 게 없어! 그러니 너는 머리에 빈대 많아서 고작 그 정도밖에 못 벌어졌냐? 뭐야? 아이고, 다른 남편들은 오늘 척척 보라가지는데 왜 난리야? 내가 보라가지는 보냄이의 쇼핑으로 인해 다투는 두 사람이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은 물론 백화점 쇼핑을 통해서 모자르게 쇼핑을 즐기는 모습과 와인 학원 강사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개미지 카메라에 가감없이 포착된다. 야, 쇼핑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럼 도대체 뭐야? 뭐 와인 학원 강사인지 뭔지 그 자식 그 뭐하는 놈이냐고? 이제 남자도 모아? 남자도 수집해? 무슨 헛소리야. 아, 지금 봤잖아. 학원 강사라고. 아니, 당신 맨날 늦게 들어와서 아 그냥 친구처럼 만나는 사이라니까. 친구하고 저렇게 질퍽거리고 놀아? 어? 친구하고 모텔 가? 이제 모텔에서 친구하고 이제 홈쇼핑하니? 이거 아유 진짜 아니 이거. 무슨 모텔이야. 아니 길이 막혀서 지름길로 간 거라고. 아니 이 사람들 왜 이래? 아니 왜 거기서 날 놓쳐가지고 날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핑계 같은 소리를 내 핑계 같은 소리를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예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조금 저 잠시 흥분을 좀 아유 저, 예, 저 창피한 것도 몰라요 저거. 예 알겠습니다. 네, 권혜미 씨. 남자분은 그렇다고 저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쇼핑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아버지 직접 화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요. 저렇게 해서라도 제 스트레스가 풀리면요. 저 맨날 쇼핑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나보고 돈 많이 쓴다고 앵앵거리는데 그러는 당신 술값 반만 주면 되잖아. 술값? 무슨 술값? 이태원에 있는 술집. 권혜미 씨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럼 남편분께서 그 술집을 드나드는 걸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아니 거기를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아, 저보고 돈을 아끼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상민 씨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유 그게 맞긴 뭐가 맞아요. 저 한 달 용돈 2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술집에서 술을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더 수상하다는 거예요. 당신 혹시 그 술집에 기둥값이라도 세워놨어? 뭐? 아니면 당신 딴주머니라도 차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딴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좀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그만해. 어? 뭘 그만해? 나 이렇게 해도 스트레스 안 풀면 미칠 것 같아. 아, 당신 누가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딴 여자 생긴 거 아니냐고? 여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는 행동 조심해 좀. 그 학원 강사인지 뭔지 학원이나 당장 때려쳐. 학원이나. 아니 자기는 술 퍼마시면서 누구 보고 와 돈을 아끼라는 거야 지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참나.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반론인은 의뢰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지 저희 선우자들의 대미지에서는 의뢰인 역시 추적해봤습니다. 아내 권혜미의 도를 넘는 쇼핑 중독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뢰인 이상민. 추적팀은 이상민 역시 추적에 들어갔다. 추적 첫날.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이상민. 그의 아내 권혜미는 홈쇼핑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지겹지도 않냐. 맨날 똑같은 거. 이상민은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아니. 나 껌 중독 어디 갔어? 어? 아, 누구죠? 너 또 갖다 버렸냐? 아, 뭘 버려? 그거 너무 낡아서 경비하는 씨 신으라고 갖다 줬지. 야, 잠깐만. 아니, 그게 낡게 뭐가 나요? 아우, 저날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핏대가 올라와. 아니, 새 신발을 왜 사줘도 안 신냐? 희한한 사람이야, 정말. 이거 내가 잘못 하나 샀어. 누가 이딴 거 사래? 어? 당장에서 환불해! 아 이거 신고 나가! 아 늦었어! 아 늦게 뭘로 줘! 택시 타면 너무 넉하겠구만! 아 됐어! 아 택시 타고 나가 택시! 구두로 입는 아내와 신랑이를 버리는 이상민. 그는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불이 났게 뛰어가던 그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동생을 떨어요. 아니 택시 타고 그랬잖아. 아유 진짜. 대중교통이 더 빨라 이 사람아. 강의가 끝난 후 홀로 인근 시내에 위치한 술집으로 향하는 이승. 아이고.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었네. 진짜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있었는데. 잠시 후 이상민은 술집 종업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조심스레 두 사람을 쫓는 취적팀. 이들 같이 무슨 DVD방이야. 뭐? 무슨 방? 요즘에 DVD방 시설만 좋아. 가격도 싸고. 아이고. 20대냐? 저런 데를 다니고? 그때 이상민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쟤 정말. 저게 교수라고. 아이고. 여보세요? 어, 나야. 어, 나 오늘 그 학술 논술회의 때문에 그 교수들 모임 있어. 어. 야, 무슨 학교인지 얘기하면 네가 아냐? 네가 어. 얘기했냐? 아, 그렇게 많이 늦지 않을 거야. 어, 그래 알았어. 알아, 들어먹어야지 얘기를 해먹지. 통화 대상은 아내 권혜미인 듯 했는데 이상민은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DVD방으로 향하는 이상민과 여자. 취적팀 역시 손님으로 가장 DVD방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은밀한 행각을 벌인 이상민과 술집 여자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 추적 3일째. 이른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이상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제정신이야? 그깟 돈 때문에 뭐? 사람 피말린다 피말려. 그깟 돈? 어? 그깟 돈? 이게 300이 넘어. 제정신 같은 여자가 쇼핑하면서 300만 원 넘게 쓰냐고 지금? 이거 다 집에 필요한 거 산 거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지 마! 이상민과 권혜미는 카드 내역서로 인해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권혜미와 한바탕 다툼을 벌인 이상민은 카드 내역서를 들고 시내 한 커피숍을 찾았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이상민의 모습. 그리고 잠시 후 권혜미의 부친이자 이상민의 장인이 등장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따로 만나냐? 별거 없으셨죠? 예? 아, 예. 이걸 좀 주세요. 아,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저 정말 이런 식으로 죽어도 못 삽니다. 아, 어떻게 얘기를 해도 고치려고 들질 않는다니까요. 아. 우남동네 애동딸이라고 내가 너무 오녀오녀 키웠구만. 미안하네. 이수가 자네가 좀 잘 봐줍니다. 뭘 봐줘, 아빠는. 이걸 줄 테니까. 아니. 필요하면 또 말해. 아니, 야, 너 그리고, 우리 아빠한테 돈 내냐? 우리 딸 기는 죽이지 말게나. 카드값 막을 능력이 안 돼서 그랬다, 왜? 장인에게 돈을 받고 있었다. 이게 무슨 사위라고 저게. 어우, 정말. 추적 6일째. 휴일 오후 누군가와 약속이 있는 듯 급히 걸어가는 이상민. 그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나 백화점으로 향했는데 너 바쁘다 아주. 추적팀이 알아볼까. 이 중년 여성은 이상민이 드나들던 이런... 술집의 마담이었다. 왜? 어머 술집 마담? 이상민은 술집 마담에게 각종 선물을 사주고 있었는데 백화점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근처 음식점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택시를 태워 마담을 배웅하는 이상민.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인 것일까? 그날 밤 집으로 들어온 이상민. 도대체 뭐하고 그러길래 이렇게 늦어? 비가 따서. 아, 자기네 학교는 월급 쓰고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들여먹어? 죽거리면 뭐? 월급 주면서 너무 사람을 들여먹잖아. 차라리 우리 아빠 밑에서 임대 사업이나 해라. 야, 너 말이 뭔데 안 줄 알아? 네가 쓰는 돈이나 생각해. 네가 쓰는 돈이나. 아, 내가 뭘 얼마나 쓰는데? 하여튼 우리 집은 홈쇼핑 틀라고 있는 테레비야. 홈쇼핑 틀라고. 이번에도 역시 아내 권혜미와 다툼을 벌이는 이상민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안방에서 나오는 이상민. 그는 저녁에 있었던 아내와의 다툼으로 여전히 심기가 불편해 보였는데 이상민은 아내 권혜미가 잠이 든 틈을 타 택배를 쌓아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다. 뭐야 지금? 너
아무도 떠보지도 않는 그리고 물건들 몇 가지 택배 물건들을 챙겨 집 밖으로 나온 이상. 이 늦은 시간 그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이상민이 도착한 곳은 또 그 술집. 아니 내 걸로 지금 마담한테 갖다 주는 거야? 너 정신이 있냐? 아침에서 떠오라는 거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 그리고 돈은 우리 아빠가 내고?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챙겨왔어요. 어우 이게 다 뭐야? 아니 낮에도 실컷 줄고 해줬잖아. 무슨 선물이야? 이상민은 술집 마담에게 아내가 꺼내준 각종 물건들을 건네고 있었다. 잠시 후 이상민과 DVD방에 함께 갔었던 종업원이 곁으로 다가왔는데 왜 쟤한테는 뭐 안 주니? 없어? 이거 써. 좋은구나. 어머 이거 뭐야? 아, 그렇지. 와 진짜 이쁘다. 처럼 쌓아놨더라고. 술집 종업원에게도 선물을 건네는 이상민. 이거 줄 알았어. 엄마, 네가 지금 우리 교수한테 꼬리를 쳐? 아니에요. 뭐야 저거? 진짜 아니에요. 저거 아이고. 웬일이니? 아주 이거를 두고 두 여자가 싸우고 난리 났네. 아니에요. 저 진짜 경사났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거 텔레비전이나 보는 거 아니냐? 정말 안 됐어요. 선생님. 급기야 술집 마담과 종업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술집 마담과 술집 종업원 그리고 의뢰인 이상 과연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 아내 권혜미의 지나친 씀씀이를 탓하던 의뢰인 이상민 수사팀은 이상민의 추적이 이어지는 동안 그가 장인어른에게 돈을 받는 모습과 술집 여자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뭐야? 아이고 참나 유치하게. 야 바람을 피울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늙은 마담이랑 어 아가씨랑 쌍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어?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 말 좀 들어보고서 얘기를 해. 뭘 들어? 뭘 들어?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면 뭐야? 어? 그게 아니면 뭐가 그게 아니야? 어? 내 딸 고생 안 시킨다고 나한테 돈 떠서 쓰고 뭘 어떻게 해? 야 이 자식아 너 바람 피우고 너 다 아이 좀 이거 좀 나 못해. 저런 놈 자식. 어, 아빠 내가 뭐라 그랬어? 왜 이 사람한테 돈을 줘? 이 사람 수상하다고 했잖아 내가. 아니 교수님만 초치나 위해서 집을 하나만 보고 나하고 혼자 시켜놨더니 네가 내 딸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이 자식아. 이런 나쁜 놈 자식 말이야. 예, 야, 저 아버님 저 잠시 진정을 좀 해주시죠. 예, 무슨 말씀 하세요? 자 이상민 씨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적 화면에 나온 여성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게 사실입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몇 번 만나서 술 마신 게 전부라고요. 아무런 관계 아니란 말이에요. 야 웃기지 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두 여자들이랑 연애하면서 어? 그 늙은 여우가 너 꼬연에서 얼마나 갖다 바쳤니? 뭐야? 늙은 여우? 너 인마 말이 문단 줄 알아? 어디다 듣겠어 늙은 여우야 너? 야 씨, 진짜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 편드는 거야? 야, 이 나쁜 놈 자식아! 예, 저놈 나쁜 자식! 정말 아버님한테 진짜로 죄송한데요! 저도 정말 미치겠다고요. 예, 저도 미치겠다고요! 야, 너 누구 돈 가지고 조수됐냐? 어, 이 자식아!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다 덮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 너 조수구나 말고 너 내 손 좀 봐! 제발 이것 좀, 제발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자, 아버님, 자, 저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 전에 자, 모시고 나가십시오. 모시고 나가십시오. 아니, 왜 내가! 왜 우리 아빠를 왜 저 보내는 거야? 아니, 천하의 나쁜 놈! 야, 이 자식아! 내 너 똑바로 두고 볼 거야? 아니, 왜 우리 아빠를 왜 보내는 거예요? 내 너 똑바로 보고 있을 거야? 야, 이 자식! 저런 나쁜 놈 자식 어디 있어, 저거? 에이, 저 나쁜 놈아! 에이, 저 나쁜 놈 자식아! 에이, 저 나쁜 놈 자식 같으라고! 에이! 자, 지금까지 사연을 함께한 판정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반론인 중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단에게 묻는다. 판정단의 선택은? 네. 의뢰인 세 분, 반론인 세 분. 반론인 밤낮으로 이렇게 홈쇼핑이나 뭐 백화점 가셔서 쇼핑을 하시는데 남편분인 의뢰인에게 따뜻한 밥 한 번, 식사 한번 차려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당연히 있죠. 저 그 도우미 가끔 스팩게 안 써요. 지금 모니터에서 잡혀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 맨날 늦게 오잖아요. 아니 허구한 날 저는 잠 안 자고 무슨 뭐 쇼핑만 하는 줄 알아요?
발로님께서는 결혼하시기 전에 의뢰인의 연봉 모르고 결혼하셨나요? 저는 교수가 돈 무지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전혀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결혼하신 건가요? 돈은 저도 많거든요. 근데 직업이 좀 마음에는 들었어요. 제가 그 자료화면을 보니까 사실 레저도 별로 안 하시고 홈쇼핑만 많이 하시고 또 보니까 신발도 마음대로 버리셔서 아침에 화도 내시던데 그런 걸 보면은 레저가 부족했기 때문에 남자 밖으로 돌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잡힌 것뿐이고요. 그 신발 우리 수희 아저씨 너무 헐어가지고 좀 갖다 주고요. 제가 제 거 쇼핑하면서 이 사람 것도 새 거 사준 거 봤잖아요. 근데도 안 신고 가잖아요. 내 멀쩡한 신발을 왜 네 마음대로 버리냐고. 그게 뭐가 멀쩡해. 밑창이 달아가지고 내가 아저씨 좀 갖다 드린 건데. 굽 조금 달았다. 굽 조금 달았어. 나 참. 말씀하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다른 판정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뭐 홈쇼핑 중독이 됐다고 해서 모든 남편들이 다 바람피는 거 아니거든요. 의뢰인 행동을 먼저 똑바로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아니 지금 의뢰인께서 바람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발로님께서도 보니까 와인 그 강사분이랑 바람피시는 것 같던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증거가 없잖아요. 맞아. 어떤 게 바람폈다는 건가요? 제가 무슨 바람을 폈다고 그래요? 아니 뭐 보셨어요? 아니 모텔에서 없어지셨잖아요. 그 모텔로 들어간 거 아니세요? 이봐요. 아니, 당신 똥인지 된다는 거 제가 먹어봐야만 알아? 이게 먹어봐야 알죠. 당연하죠. 모텔로 가신 거 아니잖아요. 눈을 맞아. 보셨어요? 내가 그랬잖아. 지름길에서 그쪽으로 간 거라고. 내가 모텔에 들어간 거 봤어요? 아니 모텔에 들어간 거 봤냐고요.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정말? 죄송한데 아까 자료화면 보면 거기 일방통행길이었고 추적을 놓친 거는 모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추적을 놓쳤다고 저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의뢰인도 아까 DVD방에 있었던 게 분명히 자료화면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그렇게 잘못하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발로님께서 너무 무책임하게 쇼핑을 하신다는 거죠. 아 참나. 아니 이 사람들 지금 뭘로 지금 몰고 가는 거야? 어? 내가 쇼핑을 많이 했다는 거야. 지금 내가 바람을 폈다는 거야? 둘 다야. 너는 예. 아, 근데 오늘 저 상당히 저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 판정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선우자들의 데미지에서는 두 사람을 추적하던 중 뜻밖의 장면을 포착,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추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추적 엑스파일. 지나친 쇼핑 중독이 의심되는 발론인 권. 술집 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포착된 의뢰인 이상. 데미지 추적팀은 이들 부분을 추적하다 의심스러운 부분을 포착. 이는 바로 의뢰인 이상민이 아내 권혜미를 쫓아다니는 의문의 사내와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과 술집 마당과 정호번을 동시에 만나고 있는 이상민의 행동들의 의문점을 품고 연장 추적에 들어갔다. 이상민 연장 추적 9일째. 무슨 급한 일이 생기듯 불이 났게 뛰어가는 이상민의 모습. 이상민은 자주 드나들던 그 술집으로 향했는데 돈 가져와! 너! 돈 없어! 너가 줄 돈 없다고! 뭐 이 X야? 이 X야 어디서? 알았어 내가 그 돈 준다고 내가 준다니까! 들림없이 가져와! 어? 이상민은 술집 마담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내에게 대신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다. 이 교수, 미안해. 이런 꼴 보이고. 이제 돈 마련했으니까 이제 같이 살아요. 뭐? 이렇게 살지 좀 말고요. 같이 살아? 그리고 그는 마담에게 같이 살자고 약속했냐? 뭐야? 이상 연장 추적 11차. 공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상민. 잠시 후 한 남자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는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시내 한 카페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상민. 그곳에는 그의 장인어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요, 그 집사람 쇼핑 중독인 것까지는 정말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저 집사람 이혼 경력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 이제 서방지라는 것까지 봐야 되니까. 어? 서방질? 이건 정말 해도 너무. 너 우리 아버지 혈압 높으신 거 몰라? 내가 너 어디다가 너 저런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시끄러워. 너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입 딱 죽이 있어 그냥. 저 정말 저 이렇게는 못 참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살면 이수아 정말 이번에 한 번만 참아줄 테면. 뭘 참아줘? 참아주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 저러고서 또 돌을 받아? 아, 또 이건 또. 야, 너 진짜 머리 좋다. 아주 돈 받아내는 방법이 가지가지다 너. 그러면 내가 달라고 한 적 없다. 만족할게야. 자네 한 번만 참고 내 딸이랑 잘 살게나. 응? 이봐 부탁이네. 아내의 행실을 빌미로 장인어른에게 빌딩 문서를 받는 이상민의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술집 마당과 이상민의 알 수 없는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간 추적팀. 술집 마담 가게 관찰 그리고 이상민 연장 추적 11일째. 술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추적팀.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민의 아내 권혜미가 이곳을 찾아온 것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너 저기도 갔어? 네가 직접 갔어? 당신 나이 처먹어서 어디서 소방질이야? 수준 차이 나게 저런 늙은 여자랑 놀아나냐? 아우 정말 저게 교수야 저게? 내가 천천히 하는 기분이야? 아유. 아 여보세요? 아 당신 누군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어머 너 빠져! 지금 누구 앞이라고 입을 나불대는 거야? 야! 이게 어따리고 삿대질이야 정말! 미스겐 넌 가만히 있어. 야! 아주 쌍으로 아주 한참 놓고 아주 연애질이구나. 자,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 종업원이었고 하는 마담이었어? 네 얼굴에 보톡스나 좀 맞아라. 진짜 보니까 야 얼굴 자글자글 하더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입 딱 있어. 얼굴 가서 야 보톡스 알았어? 팍팍 맞춰라. 입 닥쳐! 이 교수 앞으로 안 만날게요. 다시는 안 만날게요. 남편이 드나드는 술집으로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권혜미의 모습이었다. 술집 마담 가게 관찰 그리고 이상민 연장 추적 12일째. 어김없이 술집을 찾아온 이상민. 추적팀은 조심스레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 가셨냐고. 나도 몰라. 머리 식히러 여행 가셨다니까요. 아 난데없이 무슨 여행이냐고. 모르죠 저도. 마담을 만나지 못한 이상민은 연신 전화를 거는 모습이었는데. 아이고. 왜 저 여자한테도 누구 하나 붙이지 그랬냐? 아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계세요. 언니한테 전화 오면 바로 연락 드릴게요. 네? 꼭 좀 전화하시라 그래. 알았어요. 결국 마담을 만나지 못한 이상민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추적팀은 계속 술집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 그때 주방 쪽에서 술집 마담이 모습을 보였는데. 이 교수 갔니? 갔어. 아 저렇게 그냥 보내도 되는 거야? 박복한 년이 늙고 마른 모습을 보겠다고. 마담이 일부러 이상민을 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담과 종업원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언니 빨리 마셔. 속상한데 시원하게 마셔. 어? 술을 마시는 중에도 계속 울리는 마담의 휴대전화. 김양아. 아니. 언니. 아, 나 진짜 못 살겠네. 아, 전화 좀 받아. 이 교수 숨 넘어가겠다. 안 돼, 김양아. 나 평생 그늘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 덕을 보겠다고. 아, 뭐 어떻다 그래. 엄마하고 뭐야? 아들이 만나겠다는데. 아니 며느리도 보니까 있는 집 자식 같은데. 아들? 이제 와서 내가 이 교수 며느리? 나타나면 우리 이 교수가 무슨 병번을 당하라고. 뭐야 저 늙은 마누라가. 나 하나 없는 사람. 어머니? 드디어 밝혀진 이상민과 마담의 관계. 술집을 운영하고 있던 마담이 바로 이상민의 모친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아내의 쇼핑 중독을 한탄하던 의뢰인 이상민. 데미지 추적 결과
이상민은 아내의 이혼 전정을 알고도 결혼을 했으며 그것을 빌미로 장인어른에게 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자주 만나던 술집 마담은 바로 이상민을 낳아준 모친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뭐야? 저 늙은 마담이 어머니라는 거야? 그래! 아니,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며! 아니, 저 술집 여자가 자기 엄마라는 거야? 그래,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그 불쌍한 우리 어머니! 그런데 저희까지 찾아와서 네가 그 짓까지를 해야 돼? 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자식 앞길 걱정돼가지고 결혼식장에도 못 들어오신 양반이야! 그런 사람한테 너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아니, 내가 알았어? 아니, 지금 누가 잘못했냐고! 누가 누구한테 뭐라는 거야? 아니, 내가 당신 어머니 숨기라고 그랬어? 아니, 당신이 숨겨놓고 지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못 숨겨. 나 이제 어머니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지 같이 살든지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아니, 이제 와서 뭘 그만둬? 뭘 그만두라는 거야? 아니, 그리고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이 결혼은 사기야. 난 사기 결혼 다녔다고! 사기? 사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결혼한 건, 어? 너는 왜 처녀행세를 했는데? 너 이혼한 건 왜 숨겼냐고? 아니! 너 그것도 전 남편이 너 지금처럼 돈 펑펑 쓰고 사람 개무시하는 버릇 때문에 너 이혼당한 거라며? 그래서 지금 뭐야? 뭐 쌤쌤이라도 하자는 거야?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알아? 나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서 이제 조용히 살 테니까 너 그 잘난 아버지 모시고 그 아버지하고 너 하고 싶은 그 돈 펑펑 쓰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난 조용히 살 테니까. 야! 이 능력 없고 이 못난 놈은 여기서 사라져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야! 너 거기 안 서? 너 어디 가? 야! 너 우리 아버지 너 돈 다 쪼여놓고 가. 저 비켜요. 야! 이상민은 아내 고네미의 무절제한 쇼핑으로 부부 갈등이 심화된다며 데미지에 의뢰했다. 하지만 고네미는 자신은 필요한 물건들을 샀을 뿐이며 갈등의 원인은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고 반박했는데 데미지 추적 결과 고네미는 지나친 쇼핑 중독 현상을 보였고 이상민의 외도 상대라고 의심되는 술집 마담은 남편의 숨겨진 모친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상민은 아내의 이혼 전적을 빌미로 장인에게 돈을 받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고네미는 단순한 쇼핑 중독이 아니라 그러한 쇼핑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상민이 장인을 상대로 해서 고네미의 결혼 전 이혼 경력을 들어서 재산을 갈취를 한 것이라면 그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심히 중대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곤혜미도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하고 이상민의 경우에도 장인에게 갈취를 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혜미 또는 장인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럽고 부끄럽더라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함께 노력할 때 진정 튼튼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미지의 추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